맞춤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같이 울고 웃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사실 라은헬스트가 요렇게는 첫공 멤버였어요. 첫공할 때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지 어떻게 재밌게 보실지 너무 떨리고 걱정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었는데 벌써 시간이 지나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노래 쓴다고 생각하니까 참 울컥하고 눈을 잘 못 보겠더라고요. 눈물이 나가지고 근데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라은헬스트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정말 마지막 공연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지막에 있어서 또 다른 시작이 있지 않을까 행복하기도 하고 또 정말 행복하게 이 공연을 만들었거든요. 다 같이 정말 그 누구 하나 원하지도 않고 정말 같이 힘을 모아서 한 장면 장면 한 노래 한 단어들, 말들 정말 소중하게 만들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. 김만기 선생님 작품을 가만히 그냥 들여다본 날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전시관 가서 봐도 정말 엄청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 하나하나가 그냥 평범한 일상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. 그 점 하나를 그리면 그 천에 번지는 시간들 때문에 아마 멈추는 시간들도 있었고 또 윗그림을 작업하는 시간들도 있지 않았을까 하면서 그 큰 그림에 대한 시간들 그리고 그 그림과 함께했던 그 뭐 선생님의 뭐 그런 모습들도 생각이 나면서 그 옆에 항상 계셨던 또 김양환 선생님의 모습도 생각이 나면서 아 두 분들이 어떤 삶을 사셨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많이 고민하고 이 무대에서 함께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관객분들이 너무 많이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행복하게 공연이 끝나는 날까지도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동적이게 이 공연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. 배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공연과 관객분들이 또 같이 사랑을 주시는 게 느껴지다 보니까 진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.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, 서른 번의 독립으로 여러분을 만났던 과거가 되었죠. 독립역의 인천민이었습니다. 단단함의 상징이다 보니 안 울어야지를 한 일주일 정도 생각했는데 연기하면서 많이 운 것 같아요. 왜냐면 역할이 하나 완성되는데 혼자 할 수 있는 게 거의 아예 없거든요. 근데 이보다 귀한 동료들과 이보다 귀한 감성을 무대에서 온전히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건 배우의 이 인생을 선택하고 나서 정말 잘했다는 것을 라은헬스트를 통해서 한 서른 번 정도 확인을 받은 것 같아서 저에게는 너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고 왜 단단한가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끊임없이 깨빡치며 내 자신을 깨부수며 그 이음새를 다시 이었기 때문에 여러 번 그 사이사이가 본드칠이 되어서 더 단단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매 회차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역할 저한테 맡겨주신 홈컴퍼니 관계자분들 모두 감사하고 저희 스태프분들은 다 원케였어요. 92회 동안. 근데 정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으로 저희 공연을 잘 봐봐줘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무엇보다 왜 독립이 되어
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는가를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, 여러분이 매번 매회 공연을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 담아가지잖아요. 저는 독립 역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 제가 말하고자 하는 독립의 어떤 그런 단단한 부분들은 사실 여러분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예술을 기록한다는 게 또 다른 예술 행위라고 저는 새로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진심으로 알아줬으면 좋겠고, 그리고 진짜 우리의 모험을 멈추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이상 역할을 방금까지 연기해왔던 안지우입니다. 저도 일단 항상 22회 동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팬 여러분들 감사드리고, 또 이렇게 많은 사랑, 우리 저희 극이 순해가지고 사랑이, 그러니까 너무 작품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약간 이게 이만큼 사랑받을 수 있을까 망설였던 부분도 있었는데,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고, 근데 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게 일단 가장 감사한 것 같아서 감독님 여러분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, 스스로 이 공연을 하면서 느꼈던 게, 일단 동료들에게 제 스스로가 물음표인 순간들이 많았었는데 정말 다 100% 깊도록 신뢰해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무대에 의해서 두려운 순간이나 이런 순간이 생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냥 다 이상으로 바라봐주고 그렇게 생각해주고 하니까 제가 더 좋은 마음으로 끝까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연기 이상을 물론 연기했지만 이 삶을 이렇게 살아온 상한 선생님, 감독님, 상한 선생님의 그 삶이 너무나 존경스럽거든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이상은 어떻게 같이 죽을까, 어디 먼 데 갈까라고 말했지만 저는 조촐하게 다 건강하게 많이 건강하고 있습니다. 우리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요. 그게 가장 멋있는 것 같습니다. 그동안 너무 감사드렸습니다. 아, 정말 마지막이네요.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